어렸을 때부터 만두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누가 저보다 더 잘 만들었다 그러면은 제가 삐졌어요. 막. 아직 어렸을 때? 네, 어릴 때. 그래서 고모보다 더 잘 만들어야 되고 큰엄마보다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게 몇 살 때예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만들었어요. 아, 진짜로? 만두. 네. 나중에 제가 만두피를 만들었어요. 만두소가 없으니까 흙 집어넣어가지고 만두 만두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쫙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만두소가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안에 이렇게 뜯어보면 흙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고 앉아있냐고. 네. 아니 다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네. 딱지치기나 권총놀이 할 때 만두를 비쳤군요. 아니 그것도 다 하고요. 아, 네. 딱지 다 따오고 구슬 다 따온 다음에 만두 만들었어요. 할 건 다 하고. 네. 그럼 언제 결정적으로 아 내가 요리를 해야겠다. 한 중3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요리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요리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고요. 집에서는 반대 안 하셨고? 처음에는 좀 아버지 반대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 반대라기보다는 좀 걱정이 많이 있으셨죠. 네. 아니 영국은 언제 가셨어요? 아, 꽤 오래됐죠. 97년도에 갔으니까. 만 20살, 만 21살 군대는?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갔다 오자마자? 네. 처음에 영국을 간 거는 근처에 프랑스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많은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도 프랑스 말은 전혀 모르고요. 영어는 알파벳 순서는 알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제대로 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영국이 제일 만만했고. 얼마 정도 갖고 간 거예요? 이렇게 다 해서 한 6,700 정도 있었을 거예요. 한국 돈으로 6,700만 원 정도. 아는 사람은? 비행기 티켓? 한 명도 없어요. 비행기 티켓 끊고? 네. 한 두 달 정도를 살았는데요. 영국에서? 돈이 예,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런던이. 그래서 이제 거기 살면서 직장 알아보고 다녔어요. 뭐라고 알아봤어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I'm looking for the job. 네, 그 말 한마디만 해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보면서 레스토랑을 찾았는데 결국엔 저녁 때만 일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찾았고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샌드위치 만들고요. 점심부터 저녁 서비스 하기 전까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조금 자고 저녁에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끝나면 다시 아침에 또 샌드위치 만들러 가고 조금 자고 그 생활을 몇 개월을 하다가 네. 셰프가 너 여기 왜 온 거냐라고 물어봐서 나 여기서 제일 유명한 셰프한테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너 요리 정말 많이 배워보고 싶으면 내 친구한테 가봐. 그래서 장조지라는 셰프를 만났어요.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장조지가? 뉴욕에 지금 미슐랭 3스타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이제 그분의 친구 선배님이 이제 피에르 코프만인 거예요. 그래서 피에르 코프만 셰프한테 또 가게 됐고 근데 갔는데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셔서 너는 뭐 고춧가루 먹고 매운 거 먹고 막 그런 거 먹어서 프랑스 요리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찾아가서 계속 일하고 돈 안 받고 그러다가 3개월째 첫 월급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동양인이죠? 네. 말 못하죠? 그런 것들을 영어를 어떻게... 못하니까 네. 오더를 불러줄 때 네.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때문에 음식이 못 나가니까 선배들이 저 집에 갈 때 냉장고에서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막 발로 밟고 니네 나라로 꺼지라고 막 그런 얘기까지 듣고요.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키친에서 배울 수 있는 것밖에 없고 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키친에서 영어를 배우면 보통 키친 영어는 한 문장에 여기 한 두 가지가 두 개 정도가 들어가요. 스푼 좀 줘봐를 뭐 파스미어 스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파스미더 스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영어를 그렇게 배워서 밖에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거 진짜 재미난 것 같아. 네. 그때는 힘들었겠지만 은행에 가면 백메이저한테 가서 계속 말마다 X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I need to make my F***ing card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When are you going to save me F***ing credit card?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서 뭐지 얘는? 그렇지 그렇지.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경찰서에 가서 I lost my F***ing wallet 이런 거. 막 찾아달라고 욕을 하니까 그 영어로 한 2년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막 창피한데요. 그때는 그게 이제 모르니까. 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쓰죠. 네. 안 맞은 게 다행이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영국에서는 욕할 때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이제 가운데 손가락이 미국에선 욕이잖아요. 네. 근데 영국에선 이렇게 하면 욕이 돼요. 아 그래요? 저희는 사진 찍을 때도 이러고 찍고 그렇죠, 뭐 몇 개 드릴까요? 두 개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도 한번 맞을 뻔했어요. 영국에서 술 취한 사람들한테. 네.
start. 두 잔 더 달라고. 두 잔 더 달라고. 자, 연금불안을 모르시는 분들하고 배워가세요. 그래요, 그래요. 사진 찍으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술집이나 어디 술 취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상대 맞습니다.